3일차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만의 고유성은 바로 단계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제가 하나 예시로 좀 만화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호나, 공룡, 야호, 버스 안내양. 다음 내리실 역은 개포동입니다. 버스 안내양. 정우유. 여기에 종이가 안에 들어간 게더 맛있다. 쫀디기. 파랑. 이제 없어져 버린.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진짜로 없어져 버린 것이, 지금 다시 없어졌다가 리메이크 된 것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달고나. 버스 안내양 공룡. 정우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때, 지금도요. 정우유를 통상화한 그런 디자인들 와 있어요. 쫀득이 조금씩 마트에 나오는 거. 사랑. 자,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다시 이게요. 지금 유행이 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유행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에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추억이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대로 리메이크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용품이라든지 그런 디자인들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죠. 하트를 그려놨는데 이게 바로 살아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인간만의 고유성은 바로 무엇이냐? 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가져온 만화에서 좀 하나 우리 공부 좀 해볼까요? 꼬리야, 놀자! 꼬리예요, 얘가. 지금은 안 돼. 아빠를 도와드려야 한다고? 아빠, 무슨 일이, 아, 친구네요. 죄송해요. 무슨 일인데? 아빠가 내 숙제하는 거 도와드려야 한다고? 점점점점. 안과, 과학의 발달로 40여 년간 시각장애인을 살았던 심뿌리 씨가 대안수술을 받았다. 여보, 드디어 제가 보이세요? 뿌리. 예.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잠깐 읽어드린 어떤 그런 만화 속에서 여기에 보면은 아빠와 뽀리아의 관계, 또 부인과 뽀리아의 관계, 웃자고 하는 이런 만화 속에서 관계에 대한 어떤 인간만의 고유한 것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혼 상담소예요, 여기가. 어떤 신부감을 원하십니까? 뽀리가 저는 별로 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좀 예뻤으면 좋겠고요. 착하고 말잘 듣고 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춤도 잘 추고요. 절대 나한테 화한다고 마지막으로 가끔 웃겨주는 여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담사. 그냥 나가서 TV나 한대 사세요. 네. 이런 만화 속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들께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대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변하지 않는 본인만의 그런 감성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지켜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많이 발달되고 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내 일자리가 남아질까? 또 지금 옆에서 진짜로 보시면 편의점이라든지 자동화 어떤 이런 기계들을 볼때 점점점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단 저의 말씀, 강연의 말이 아니고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년의 일자리 47%, 거의 50%, 조금 과장돼서요. 80%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 KBS 뉴스인데요. 2015년에 나온 뉴스예요. 뉴스광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10년 뒤 사라질 직업. 택시 운전사, 사무원. 이런 기사가 나오자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시대가 지금 2015년 당시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불안을 조장해도 되느냐?
했던 그런 기사예요. 여러분, 5년, 10년 뒤에 벌써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이제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 가능한 자동차가 벌써 준비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이 항상 일관적으로 일하는 것들,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 공감하시죠? 벌써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빌 게이츠 말에 의하면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서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보사, 커라는 얘기예요. 코칭해주는 요양사 이런 돌봄 노동은 남아있을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요소는 무슨 능력? 공간 능력이다.